오늘은 창세기 47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1절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요셉의 부름을 받고 왕의 수레를 타고 야곱의 가족 66명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또 요셉 가족 4명과 합해서 70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땅에 속해 있던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람과 사건과 사물과 숫자가 합해져서 완전한 하나의 이해가 되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미가 담겨져 우리에게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원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보내주시는 사랑의 복음과 장차 임하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3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생업이 무엇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일하는 그것이 생업인가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21장 17절 세 사람 이르시되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우리의 생업은 물고기 잡는 사람 낚는 어부이며 양을 치는 제자를 양육하는 목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그물을 내려 이로써 물고기 잡기를 원하시며 주님의 양들을 먹이시고 양육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 양을 치라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 땅에 우거하는 자며 물고기를 잡고 양을 치는 자들입니다. 우거한다는 것은 임시로 거처를 삼아 사는 것이죠. 이 땅은 영원한 우리의 처소가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 왕의 양을 치러 온 사람들이죠. 우리는 우리가 잡은 물고기와 기르는 양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13절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도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가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기근은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죠.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가진 것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이제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이 없어진 것이죠. 이제 남은 것은 몸과 땅뿐이었죠. 세상에 돈이 다하고 짐승이 남지 않고 땅이 없어지고 종이 되는 것 세상의 눈으로는 저주죠. 그러나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사는 것 이게 진짜 복인 것입니다. 가진 것이 전부 떨어지고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할 때까지 기근은 계속될 것입니다.
살수 있는 방법은 오직 가진 소유를 전부 팔아 주님께 굴복하고 종이 되어질 때살수 있는 것입니다. 몸도 땅도 모두 왕 대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죠. 이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우실 것이니까 이제는 아무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28절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 147세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죠. 야곱은 이 땅에서 죽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죠. 내가 애굽에 죽지만 나를 조상의 묘지로 가서 묻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우거하며 물고기 잡고 양을 먹이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미움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구별되어 살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땅에 기름진 것으로 예비하고 먹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죽겠지만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요한복음 21장 16절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마지막 그날에 잡은 물고기와 기르던 양들과 지극히 작은 소자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본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 마지막 날에 물고기도 양도 지극히 작은 소자도 없다면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